살아있다는 것, 지금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목이 마르다는 것, 나뭇잎새 햇살이 눈부시다는 것, 문득 어떤 멜로디를 떠올려보는 것, 재채기하는 것, 당신의 손을 잡는 것, 살아있다는 것, 지금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미니스커트, 그것은 플라네타륨, 그것은 요한 스트라우스, 그것은 피카소, 그것은 알프스, 아름다운 모든 것을 만난다는 것, 그리고 감춰진 악을 주의 깊게 막아내는 것, 살아있다는 것, 지금 살아있다는 것, 새가 날개짓한다는 것, 바다가 일렁인다는 것, 달팽이가 기어간다는 것,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당신의 손에 온기, 생명이라는 것. 다니카와 슌타로의 시 중에서 산다를 읽어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산다는 건 무엇일까요? 오늘 하루는 내 안의 모든 것들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여기는 문학 라디오 헤이스의 문장의 소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가 헤이수입니다. 오늘 문장의 소리 작가의 방에는 떠오르는 시내 문보영 시인님과 시인의 절친한 친구 김혜솔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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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첫 번째 인사해 주신 분이 바로 문보영 시인님이시고 두 번째 인사해 주신 분이 친구분 김혜솔님이십니다. 문보영 시인님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중앙신인문학상으로 등단하셨고 2017년에 바로 1년 뒤죠. 김수용 문학상을 받으며 시집 책기둥을 출간하셨습니다. 자, 첫 시집인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문보영 시인님. 네, 그 첫 시집이 나와서 일단 기쁘고요. 그런데 시집이 너무 두꺼워서 네. 보통 시집이 나오면 사람들이 한동안 시인들이 들고 다니는데요. 네. 근데 저는 너무 두꺼웠고 무거우니까 네. 들고 다니지를 못했어요. 잘. 근데 며칠 전에 인터넷 서점을 열었는데 네. 제 시집이 냄비 받침 굿즈로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저도 샀어요. 근데 면으로 되어 있어서 네. 제 시집보다 훨씬 가볍고 또 읽을 수가 없으니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목이 책 기둥이라서 그런지 책의 부피가 더 좀 두껍게 느껴지는 인상을 네. 주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책이 부피가 두꺼운 만큼 어떤 생각, 사유, 그다음에 어떤 창작 깊이도 두꺼울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그 친구분 김혜솔님 본인 소개를 좀 잠깐 부탁드릴까요? 어떤 시기의 친구신지. 네. 일단은 작년 여름에 만났던 것 같아요. 네, 작년 여름에. 네. 네. 운명처럼. 약간 제가 좀 반한 그런 케이스. 네네. 어떤 것 같아요. 네. 아니 어디서 길에서 만났습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뭐 아니면 아니요 저희 소설 수업을 같이 들었는데 거기서 만났습니다. 아 소설 수업을 같이 들으셨군요. 네. 문우시군요. 네 맞아요. 시인님의 그 이력을 보니까 지금 시단에서 가장 젊은 층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학 시절 재학 중에 이제 등단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해서 네.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진학했어요. 네네. 그리고 수료할 때 수료할 때 딱 등단을 해서 등단을 하자마자 대학원을 그만뒀습니다. 아. 등단을 해서 대학원을 그만둔 건 아니고 논문도 다 썼는데 네네. 어느 날 재본소를 앞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논문을 재본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만둔 것 같아요. 아, 논문을 다 완성하시고? 네, 대충 다 완성해서 예비 발표도 다 끝났는데 예비 발표까지 끝냈는데 네. 논문을 재본하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아, 그 지금 약간 우스운 느낌으로 말씀해 주시지만은 논문을 써보신 분들은 그게 어떤 네, 기분인지 다시는 쓰고 싶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다시는 쓰고 싶. 네. 그래도 어떤 마무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에 매듭을 짓는다든지 마침표를 네. 찍는다든지. 맞아요. 뭔가 마무리를 그렇게 안 짓고 나오니까 네. 되게 어수선하고 좋은 것 같아요. 갑자기 대학교 3학년 때 시를 쓰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원래는 항상 소설가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책도 전혀 안 읽는 주제에 그냥 막연히 작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기를 좀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소설 창작 수업이 학교에서 우연히 있어서 들었는데 그 수업에 강사분이 오태환 시인이셨어요. 네. 근데 저는 그분이 누군지 전혀 몰랐고 네. 소설 수업을 들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더 배우고 싶어서 이제 수업을 마치고 찾아뵀는데 시인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외부에서 시 수업을 하시고 계셨고 어르신 분들이랑 네. 그래서 그때는 별로 저한테 장르가 중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좋았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시를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대학교 3학년, 4학년, 그다음에 대학원 석사과정 2년 네. 시작에 비해서 굉장히 단기간에 맞아요. 시적 성취를 이룬 계기라고 볼 수 있는데 개인 공부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시를. 네. 아, 시를 사실 한 3년, 3년 동안 쓸 때는 오태환 시인 게만 보여드리고 시를 그 외에 아무에게도 시를 보여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도. 그리고 왜냐하면 너무 시에 대해서 가혹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가혹한 문장 하나하나를 그냥 일주일 동안 가지고 있고 그 상처를 아무는 것만으로도 저는 벅차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런 의견을 수용할 게 없었거든요. 네. 그냥 그렇게 지냈고 나머지 1년 등단을 한 1년 동안은 계속 도서관에서 네.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도서관에서 읽고 쓰고. 네. 아 역시 단순하죠. 아니 그 단순한 것이 가장 큰 힘을 줍니다. 그럼 요즘에도 도서관에서 시를 쓰시나요? 아니요, 요즘에는 도서관을 전혀 안 가고 있어요. 뭔가 시를 안 쓰는 삶을 조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시를 한 4, 5년 동안 쓰는 동안 한 번도 시에게서 노연한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아무리 힘든 일을 겪고 있어도 배후에는 항상 시 생각이 옅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를 작정하고 안 쓰는 시간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 시만 안 써도 삶의 질이 이렇게 향상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또 시를 안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저는 잘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유튜브를 보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네. 미드를 보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 일상적인 것들을 저도 해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는 그 일본의 유명한 하이쿠 국화를 키우는 자, 그대는 국화의 노예여라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시인이 되고 싶은 분, 또 시를 쓰시는 분은 항상 시에 묶여 있죠. 네. 그래서 그곳에서 벗어나려는 힘과 또 그 안으로 들어가려는 힘이 또 새로운 창작에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2016년 등단하자마자 또 바로 다음에 김수용 문학상을 수상하셨어요. 아, 많은 젊은 시인들과 시인 지망자들이 어쩌면 꿈꾸는 드림 코스, 꿈꾸는 코스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계속 해서 벌어지게 되는 걸까요? 그냥 저는 엄청 삶이 권태로워요, 사실은. 네. 권태병이 있을 정도로 진희정 시인 시집에도 권태사 하겠다? 네. 이런, 너무 지루해서 권태사 하겠다 이런 문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식구가. 네. 네. 근데 저도 권태를 매일매일 느끼고 그 권태로부터 항상 도망가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네. 그 방법으로 제가 택하는 거는 보통 그냥 도서관을 가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모범생은 아니고 네. 그냥 도서관에 가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네. 일단 편안하고 그리고 그냥 제가 느끼기에 도서관은 그러니까 해리포터에 나오는 플랫폼 9-4-3인가? 그런 플랫폼 있잖아요. 그 기둥을 향해서 카트를 끌고 달려가면 그 벽 뒤로 숭 하고 세계가 바뀌는 그래서 매일매일 벽을 카트를 가지고 끌면서 벽을 뚫고 그냥 그런 뚫은 느낌을 간직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도서관에서. 딱히 책을 엄청 열심히 읽지는 않아요. 사실. 네. 그 시집 해설이 박상수 시인이 네. 그 어떤 시인의 시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네. 명랑하다고. 명랑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어떤가요? 실제로 명랑한 편인가요? 네. 저는 엄청 명랑한 편이고 네네.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도 별로 부정적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주변 사람들도. 그리고 네, 문학을 하면 굉장히 안명랑해지기 쉬운 것 같은데 네. 그 세계 속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작품들은 대부분 많이 명랑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 김혜솔 친구분이신데 그 옆에서 본인은 지금 명랑하다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옆에서 보기에는 어떤 사실인가요? 아니면 거짓인가요? 일단은 엄청 명랑하고 근데 이제 너무 명랑하다 보니까 너무 명랑하다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좀 슬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언니랑 되게 친구가 되고 네.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어느 한쪽만 있으면 그런 사람 물론 다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지만 그게 많이 티가 났던 것 같아요. 그냥 티가 되게 많이 어떤 사람? 좀 약간 숨기려고 하는데 대부분 슬픈 걸 숨기려고 하나? 명랑한 거든 슬픈 거든 뭐든 뭐 그렇군요. 엄청 진지하기도 하고 되게 똑똑하기도 하고 근데 전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어떤 명랑함 속에 감춰진 명랑함 속에 감춰진 똑똑함 많은 아주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시집을 읽고 나서 든 생각은 이제 종교가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그 현재는 종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있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해봤는데 어떤가요? 저는 네. 종교가 항상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네네. 그리고 기도도 많이는 못하지만 기도에 의지를 하는 편이고 기도할 때 꼭 하느님에게 신이 있다면 당신이 존재한다면 네. 당신이 계속 존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제 시집에도 신이 많이 나오는데 네. 저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네. 믿음이라는 게. 네. 그래서 너무 두렵고 혼자 있는 느낌이 들 때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게 간절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시집으로 좀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문보영 시인의 시들을 보면 언어적 묘사들이 선명하고 일상 속에서 톡톡 튀는 단어들이 눈에 자주 띕니다. 뭐 예를 들면 입장모독이라는 작품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신은 부하들을 시켜 세계에 입장하는 이들에게 수고비 대신 코스트코 빵을 나눠주었다. 시어의 선택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사실 메모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네. 메모장에 보통 다른 책을 읽다가 거기 그 책에서 갑자기 제 눈에 띈 정말 평범하고 누구나 다 아는 단어인데 왠지 낯설게 느껴지는 단어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만날 때 바로바로 메모장에 좀 적어두는 편이고요. 그렇게 단어들을 저한테 온 단어들을 이렇게 적어놓으면 어느 순간 그 단어들이 별자리처럼 이렇게 충돌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문장에서 어떤 그 단어의 충돌에서 문장이 나타나고 그 문장 다음에 또 다른 이미지가 나타나고 이야기가 나타나는 식으로 확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일상적으로 쓰이지 않는 단어와 단어의 충돌이라든지 네, 연결 거기서 발생하는 긴장이라든지 낯섦 이런 네. 것들을 주로 이용하시는군요. 네. 또 이것 외에도 어떤 낯선 시적 장치들이 많이 보여요. 네. 수학 공식이라든지 도형 또 인물의 대사를 삽입하기도 하고요. 이런 방식들을 쓰는데 굉장히 희열을 느끼시나요? 희열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제 생각엔 문학을 싫어하는 마음에서 이런 짓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문학을 굉장히 사랑한다는 뜻이지만 사실은 네네. 작년부터 뭔가 문학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염증을 느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도서관에 있다 보니까 문학이 아닌 다른 서적들을 들춰보게 됐는데 그렇죠, 그렇죠. 너무 문체가 다채롭고 재미있고 또 형식이 굉장히 다채롭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프, 실용적인 목적일지라도 그래프도 많고 그림도 있는데 문학에서 제가 뭐 시에 그림 하나 넣는 게 어렵잖아요. 네. 그림 하나 넣으면 엄청난 실험을 한 것 같고 실험했다고 욕 듣고 실험적이란 말이 욕이잖아요. 사실 약간. 그래서 문학이 어쩌면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변화에 민감하지 않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했고 제가 너무 권태병이 있을 정도로 권태를 많이 느끼다 보니까 네. 신호등 앞에서도 공포를 느끼거든요. 시간이 너무 안 가서. 그래서 그냥 제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제가 재미있는 방향을 가다 보니 그런 형식 같은 것들도 가지고 쓰면서 놀았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아는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신호등 앞에서 네. 그 권태로움을 극복하는 법을 알려주더라고요. 뭐예요? 길 저쪽 편에 있는 한 명을 골라서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네. 잠깐. 불이 깜빡하고 들어올 때까지만 사랑에 빠졌다가 건너가는 거죠. 좋네요. 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시인에게 개인적으로 스스로를 매혹시키는 사물이라든지 풍경 이런 게 있나요? 그게 없다는 네. 게 되게 슬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여행 좌담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친구들이 네. 아는 시인들과. 근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여행이 싫다고 말을 하면서 다들 여행을 가면 거기서 본 풍경이나 에피소드를 가지고 시를 쓸 수 있다.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행을 가면 권태가 더 심한, 죄송합니다. 권태. 너무 재미가 없고 뭔가 시각적인 걸 뭔가 봤을 때 그걸 가지고 시를 잘 못 쓰고 저는 항상 문자를 봐야지 자극을 받는 사람인가 봐요. 오. 그래서 뭐 영화를 보면 자극을 받아요. 네. 근데 한국 영화는 안 돼요. 왜냐하면 듣기만 하니까. 외국 영화는 자막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자를 보니까 또 그 단어에서 뭔가 시작되고. 그래서 어떤 좋아하는 사물, 실제 어떤 사물이나 풍경에서는 잘 자극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문신을 매혹하는 사물이 있긴 있네요. 활자네요. 네, 활자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활자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고 만나고 또 그런 거를 가지고 일기를 쓸 때 네. 그 쓴 일기에서 또 뭔가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어떻게 그 김혜솔 친구분께 질문 드리겠는데 문보용 시인이 시를 쓰면은 이렇게 자주 보여주는 편인가요? 시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제가 그 언니가 잠깐 쉬는 타임에 만난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 근데 사실 언니가 시 얘기를 하거나 시를 막 보여주진 않는데
일기나 소설 같은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저도 이거를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언니가 근데 사실은 시에 대해서 계속 나한테 말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거를 뭐 눈치를 못 챘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일기나 언니가 쓴 소설이나 다 되게 시 같고 말하는 것도 하여튼 계속 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지금도 그렇죠. 막 시로 막 이렇게 막 해도 막 잠깐 안 쓸 거야 이런 얘기를 해도 항상 시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그게 시처럼 들리네요. 그러네요. 시에 대해서 말하진 않지만 늘 어쩔 수 없이 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이게 최근 접수된 정보에 의하면 네. 문보영 시인이 춤추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제보가 있어요. 이 사실이 맞는지 아니면 어떤 춤을 즐겨 추시는지 춤을 추면서 어떤 시적 영감도 받으시는지. 네, 그냥 춤을 추는 걸 좋아하고 친구들이랑 이제 모여서 연습을 하고 그런 힙합을 하고요. 힙합이요?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어딜 가나 춤을 춘다고 말하면 춤이 시에 어떤 영감을 주는지 그걸 엄청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죄송스럽게도 네. 아무런 영감을 받지 못해요. 춤을 출 때 사실 그냥 춤을 추는 이유는 사실 삶이 춤을 추지 않으면 삶이 너무 심각해지기 때문에 춤을 추는 것 같고요. 뭔가 휘발시키기 위해서. 시를 쓰니까 시를 쓰는 거는 아무 생각을 한다에 가깝다면은 춤은 아무 생각을 안 한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줘야 약간 균형이 맞는 것 같아요. 춤을 춘다는 건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다. 혹은 춤 자체는 생각 그 자체이다. 여러 가지 네.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네. 어떻게 동료 시인들 중에서 같이 힙합을 추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아직은 아는 시인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봐야겠네요. 네. 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은 특히 힙합을 좋아하시는 시인과 시인 지망생들은 좀 메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젊은 시인으로서 사랑한다는 일. 다른 청년들과 비슷한 고민을 하는지 어떠십니까? 네. 일단 당연히 돈 걱정을 해요. 생계가 막막하니까. 근데 제가 정말 외면을 잘하거든요. 그리고 좌우명이 내일 생각해요. 그래서 네. 어떤 걱정이나 고민이 생기면 그냥 미뤄요. 그리고 열심히 성실하게 그 고민을 미루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그 고민을 까먹게 돼요. 그래서 그냥 그 생계에 대한 걱정은 좀 밀어놓고 있고 좋죠. 시집이 나오고 나서 사실 원고료와 행사나 아니면 산문청탁이 좀 있어요. 근데 산문이 되게 뭔가 짭짤하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저는 산문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네. 시 수업도 하고 낭독회도 하다 보니까 상금도 받았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으로는 생계가 가능해요. 네. 글 쓰는 것만으로. 이게 지속이 될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안 되겠지만 일시적으로 부자인 상태거든요. 지금. 저는 약간 원래 그렇게 불만이 없어요. 경제적인 거에. 그러니까 가난해도. 네. 예전에 고시원에서 오래 살았을 때도 제가 체구가 너무 작다 보니까 그냥 커다란 상자에 콩이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만족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엄청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몇 달 동안은 그냥 이 생각만 하고 행복해하면서 그 생계에 대한 고민은 몇 달 뒤로 넘기려고 합니다. 네. 아, 좋죠. 예. 지금 일시적 부자라는 표현을 주셨는데 예. 그 일시적인 부자한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쯤에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코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어떤 문장을 가져오셨을지 문보영 시인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입장 모독. 시는 부하들을 시켜 세계에 입장하는 이들에게 수고비 대신 코스트코 빵을 나눠주었다. 사람들이 태어났다. 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리둥절했다.
우리는 모여 골똘히 생각했다. 왜 우리들은 빵을 받지 못한 걸까? 1. 옷이 한 벌밖에 없었다. 목둘레가 해진 러닝구만 걸치고 아랫도리 없이 입장하려 들었다. 2. 영국식 파이프 담배 모양의 영혼을 소망하는 것으로 신성 모독을 했다. 3. 성당 의자에 너무 오래 앉아있는 여자를 보며 그 모습이 상처난 부위에 딱지 지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4. 매일매일 신나는 꿈을 꾸었고 그래서 꿈과 현실을 바꿔치기 하고 싶었다. 5. 신을 보며 저 사람은 소화기관에 작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의심했다. 6. 제대로 된 사람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7. 그래서 학교를 잘 나가지 않았다. 8. 세상의 모든 도서관이 불에 탔을 때 구하고 싶은 책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9. 책을 너무 많이 읽었다. 10. 그래서 희망을 무서워했다. 11. 그래서 미친 개가 자꾸 쫓아왔다. 12. 그래서 뛰어다녔다. 우리가 빵을 기다리고 있다. 네, 문보용 시인의 입장모독 잘 들었습니다. 이 시를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짧아서 가져왔어요. 제 시들이 정말 낭독하기 어렵다는 거를 낭독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한 실수 없이 할 수 있는 짧은 시이고 제가 빵을 엄청 좋아해요. 밀가루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코스국빵이 나와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친구분 김혜솔님의 낭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기둥 도서관에 간다. 밖에서 볼 땐 가로로 긴 직사각형이나 들어가는 첨탑이다. 높은 벽은 거대한 스테인드 글라스 창을 달았다. 너무 큰 창은 벽을 약하게 하며 창은 지나가는 것을 모두 수긍해버린다는 나의 생각이 틀렸다고 도서관 사서인 에드몽 자메스는 말한다. 에드몽이 쓴 글라스의 왼쪽 아래 달린 얇은 줄이 어깨까지 들이온다. 이곳은 천장이 아주 높다 생각하자 책을 높이 쌓아야 하니까 에드몽이 대답한다. 그는 램프의 뚜껑을 열어 기름을 채운 뒤 촛불을 켠다. 서가에는 책만이 있다. 책은 기둥 모양으로 쌓여 있다. 그 주변을 남쟁이들이 서성인다. 남쟁이들은 허리를 굽히고 고개를 가로로 비틀어 책의 제목을 살핀다. 책 기둥의 가장 아래쪽을 살핀다. 읽고 싶은 책은 늘 기둥의 가장 아래쪽에 있다. 나는 읽고 싶은 책을 머릿속으로 떠올린다. 그러자 그 책은 기둥의 가장 아래에 위치한다. 책 기둥들은 어디론가 기울었다. 나는 기울어진 건물을 떠올린다. 피사의 사탑과 같이 똑바로 서지 못한 것들에 사람들은 환호한다.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것이 주는 감동은 책 기둥이 주는 그것과 유사하다. 기우는 것은 어디론가 편향되니까. 겉은 꽃꽃 하나 안은 어디론가 치우친 인간의 몸을 떠올린다. 심장은 왼쪽으로 가는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므로 사람은 똑바로 걷는다. 기울어진 건물의 내부의 벽으로 치우쳐 자는 사람을 기른다. 는 내 생각을 읽은 에드몽이 나 대신 내 생각을 말한다. 그는 지팡이로 바닥에 널브러진 장서들을 옆으로 치우며 길을 만든다. 이따금 난쟁이들의 숱없는 작은 머리를 지팡이로 내려친다. 난쟁이들이 독서에 집중하지 않아서라고 말하는 그는 책기둥을 등에 대고 앉아 책에 푹 빠진 난쟁이들만을 골라 때린다. 난쟁이들이 책기둥을 무너뜨리고 원하는 책을 얻는다. 다시 기둥을 쌓는다. 난쟁이들은 책을 때리고 책을 향해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붓는다. 그럴만도 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책은 무례하니까 책은 사랑을 앗아가며 어디론가 사람을 치우치게 하니까 벽만 바라봐서 벽을 약하게 만드니까 벽에 창문을 뚫고 기어이 바깥을 넘보게 만드니까
난쟁이들은 맨 아래 깔린 책을 얻기 위해 기둥을 무너뜨린다. 책은 쌓여 기둥이 된다. 기운다. 치우친다. 쏟아진다. 다시 쌓인다. 맨 아래 깔린 책을 읽으면 그 위에 쌓인 모든 책을 다 읽은 거나 다름없다고. 그 한 권의 책은 그 위에 쌓인 책들을 집약한다. 는 나의 생각이 아니라다고. 에드몽은 꾸짖는다. 햇살이 몇 가닥 되지 않는 얇고 구불구불한 난쟁이들의 머리칼에서 반짝인다. 빛이 그들의 오래된 생각을 때린다. 난쟁이들은 이제 지친 게 아니겠냐고 생각하는 내가 아직 책을 덜 읽었다고 에드몽이 말한다. 네, 문보용 씨 집 책기둥의 표제작 책기둥을 친구분 김혜솔님의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책은 사랑을 앗아가며 어디론가 사람을 치우치게 하니까라는 구절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김혜솔님은 많은 시편 중에서 이 시편을 고르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은 저는 그러니까 어떤 시를 읽든 간에 마찬가지긴 하지만 시를 읽는 순간 어떤 바라하고 있는 화자가 되게 신처럼 느껴져요. 근데 문보영 시인의 어떤 책기둥 안에서는 유독 그런 느낌을 더 받았던 게 되게 단언하고 확신하는 문장들이 많아서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되게 통괄하고 있고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힘이 사실은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빈틈을 줘서 좀 매력적이었는데 근데 책기둥 같은 경우에서는 뭔가 가장 제가 생각하는 약간 믿고 싶은 어떤 신? 그게 약간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에 내가 아직 책을 덜 읽었다 라는 말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이라면 일단 세상을 다 만든 다음에 아직 덜 만들었다고 말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되게 좋았습니다. 네. 그럼요. 네. 이게 정말 좋았기 때문에 들고 오신 것이고 낭송을 굉장히 긴 시인데 낭송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요. 네. 이번에는 저희가 사운드 앤 스토리 시간인데요. 작가님이 가지고 오신 소리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보용 시인은 어떤 소리를 들고 오셨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주 굉장히 독특한, 독특합니다. 굉장히 독특하고 계속 더 듣고 싶은 그런 충동이 드는데 어디서 이 소리를 녹음하신 건가요, 직접? 이건 제가 직접 녹음한 건 아니고요. 제 친구 중에 피아노 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냥 옆에 있었어요. 그 소리를 가져오라고 연락을 받았을 때 그래서 뭘 가져오지 하다 그 친구가 이제 녹음을 평상시에 계속 하니까 녹음 파일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목만 봤는데 제목 중에 하나가 녹음되지 못한 것의 슬픔이라는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목이 너무 슬프고 아름다워서 들어봤더니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냥 연습을 하다가 피아노 연습을 하다가 항상 방에 갇혀서 피아노 연습을 하는데 네. 가끔 작곡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곡도 지은 것 같은데 혼자 그냥 이렇게 치는 거를 녹음을 했고 녹음을 하면서 피아노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같이 들리더라고요. 네네. 그것도 굉장히 쓸쓸한데 건너편 방에서 알 수 없는 어떤 여성분이 성악을 또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뭔가 이상하고 그런 그 친구가 자꾸 떠올라서 그걸 들으니까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녹음되지 못한 것의 슬픔이라는 제목의 파일. 다행스럽게도 또 녹음되네요. 녹음이 되어서 우리가 또 큰 기쁨을 또 얻게 되었습니다. 친구분께 꼭 이 기쁨에 대해서 꼭 전해드리시고요. 이제 정말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왔는데요. 최근에 어떤 작업을 하시는지 아니면 두 번째 시집에는 어떤 시들이 가득 찼으면 좋겠는지 어떤 앞으로의 계획이라고나 할까요?
사실 저는 지금은 그냥 해픈 사람이 되고 싶은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시를 쓸 때는 제가 해픈 사람은 못 되는 것 같아요. 엄청 꼼꼼해져야 되고 치열해져야 되고 좀 예민하고 까칠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긴장을 해야 되고. 근데 산문을 쓸 때는 제가 그런 사람과 인격으로부터 해방되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특히 일기를 쓸 때. 문장을 해프게 쓴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제가 해픈 사람이 될 수 있을 것만 같은. 김수영 시인도 며칠 전에 산문집에서 읽은 거로는 자유는 파도에 대고 말하는 것이다 라는 문장을 읽었어요. 며칠 전에. 근데 저도 산문을 쓸 때 뭔가 파도에 대고 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시는 안 쓰고 있고 네. 산문을 많이 쓰고 있고요. 네. 두 번째 시집은 사실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안 해야지 생각이 싹 틀 것 같아서 네네.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기까지에 걸리는 시간이 필요할 것 네. 같습니다. 네. 오늘 문장의 소리 청취자를 위해서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네. 너무 아늑하고 조명도 주황색이고 그래서 너무 좋고요. 친구가 네. 같이 나와줘서 너무 좋아요. 친구가 원래 저보다 더 명랑한데 네. 오늘 엄청 긴장한 것 같고 근데 옆에 있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김혜솔님도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문보영의 책기동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그럼 문보영 시인님과 친구분 김혜솔님 보내드리고 전 2부 책들의 방에서 뵙겠습니다. 네, 문장의 소리 2부 책들의 방. 2부 코너에서는 책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서점 코너스툴 김성은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정말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은 가장 사랑하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읽어줄 책 가지고 오셨죠? 네, 네. 책 챙겨왔습니다. 네. 어떤 책을 가져오셨는지 뭐 좀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나산 사프란 부어의 그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이라는 책을 가져왔는데요. 뭐 워낙 유명한 책이고 많은 분들 이미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4월에는 한 번쯤 읽어보면은 좋을 것 같은 페이지가 있어서 가지고 왔고 저는 좀 변덕이 심해서 가장 사랑하는 책 자주 바뀌거든요. 그래서 네 특정하게 사랑하는 책을 정한다기보다는 네. 이 시기쯤에 읽어보면 좋을 만한 페이지가 어디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네 챙겨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김성은 대표님의 목소리로 한번 듣겠습니다. 오스카. 내가 모든 것을 잃기 전날 밤도 여느 밤과 다를 바가 없었단다. 언니와 나는 아주 늦도록 잠들지 않고 있었어. 우리는 깔깔대고 웃었어. 어린 시절부터 살아온 집의 지붕 및 침대에 누운 어린 자매. 창문에 스쳐가는 바람. 어느 하나 파괴되어도 좋을 것이 있었겠니? 난 우리가 밤을 지새울 거라고 생각했어. 남은 평생 내내 깨어있을 거라고. 우리가 나누는 말은 점점 뜸해졌어. 언제 말을 하고 있고 언제 입을 다물고 있는지조차 구별하기 어려워졌어. 내 팔과 언니 팔에 털이 서로 닿았어. 밤이 늦었고 우리도 지쳤지. 그날 밤 말고도 새털같이 많은 날이 있을 줄 알았지. 언니의 숨소리가 느려지기 시작했지만 난 아직도 얘기를 하고 싶었어. 언니가 몸을 옆으로 웅크렸어. 내가 말했어. 언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언니가 말했어. 내일 말해도 되잖아. 내가 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 번도 말하지 않았지. 그녀는 내 언니였어. 우리는 한 침대에서 잤어. 그 얘기를 할 기회가 한 번도 없었어. 언제나 그럴 필요가 없었어. 아버지 창고에 책들이 한숨을 쉬고 있었지. 언니의 호흡을 따라 내 주위에 시트가 우르락 내리락 거렸어. 언니를 깨울까도 생각했어.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었어.
그날 밤만 밤이었던 건 아니니까. 게다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겠니? 나는 몸을 몰아누이고 언니 옆에서 잠들었지. 너에게 지금까지 전하려 했던 모든 이야기의 요점은 바로 이것이란다, 오스카. 그 말은 언제나 해야 해. 사랑한다, 할머니가. 네, 조노선 사프란포의 소설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 사실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네, 네. 그 이 소설에서 이 부분을 네. 낭독해 주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뭐 이제 서점 오픈을 하게 되는데 아까 뭐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스위치가 딱 켜지면서 막 열정적으로 준비를 해서 오픈을 했지만 사실 그 스위치가 켜지기 직전에 이걸 해도 될까? 그런 고민이 아예 없었던 거는 아니었어요. 그럼요. 네. 근데 이제 그러한 결정에 도움을 줬던 게 저희가 그 4월에 있었던 그런 사고들, 그런 사고들이 저한테 어떤 영향을 줬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주위 사람을 잃게 될 수도 있고 또 스스로를 잃게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매일매일 생각하기엔 물론 너무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네. 네, 생각하고 사는 삶 그리고 그럴 일은 절대 없지. 우리에게는 새딸같이 많은 날들이 앞으로도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사는 삶은 사소한 결정들에서 많이 달라지고 그러한 사소한 결정들이 쌓여서 크게 달라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들으시는 분들이 네. 네, 생각했고 또 이제 저희 이 책 그 책방에서 같이 읽기도 했는데 이걸 딱 이 페이지를 읽고 나서 다 같이 휴대폰을 켜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표현도 많이 하고 네 그렇게 지내면 좋겠다 들으시는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읽어봤습니다. 네. 네네. 지금 서점을 운영하신 지 1년 반 정도 되신 건가요? 반까지는 안 됐고요. 1년이 이제 조금 지나가고 있는. 네. 1년이 지나가고 있는. 네네. 앞으로 서점을 네. 한 계절 동안 믿을 만한 분에게 맡길 수 있다면 대표님은 그분께 맡기고 네.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네. 이 질문을 딱 들으면 막 어디 가서 놀아야지 네. 뭐 이런 생각이 덜컥 드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계속 신경 쓰일 것 같아요. 제대로 하고 있을까? 네. 믿을만하다고 하지만 뭐 하고 있을까? 막 이렇게 아직까지는 저는 좀 오래 운영한 게 아니어서 네. 에너지가 많이 돌고 있는 운영자이다 보니까 어딘가에 가서 만약에 여행을 간다면 이 동네 서점은 어떨까? 뭐 살펴본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저도 아직 독서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뭐 부족하다고 느꼈던 영역의 독서를 더 열심히 한다든지 네 그런 방식으로 어쨌든 서점 운영과 닿아 있는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할 것 같아요. 네. 뜻밖의 대답이네요. 아, 네. 근데 그러니까 생각하면 뭐 놀고 싶다, 떠나고 싶다, 여행 가고 싶다. 뭐 이게 가장 먼저 본능적으로 드는 생각이긴 한데 결국에는 또 네. 그래서 모 작가님이 초기부터 와주셨던 작가님이 놀러 오셔서 저한테 했던 얘기가 점점 책방에 노예가 되고 있는 게 눈에 보인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는데요. 아직 초기여서 또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리가 왜 어떤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다 그만둔다는 경우에 보면 왜 그쪽을 네네. 향해서 웃지도 않을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계속 이 마음씀이 그쪽에 마음이 지금 그쪽에 심장이 그쪽에 가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 여행을 한다거나 독일 경험도 있으시고 혹은 우리나라 곳곳의 서점들을 이제 많이 돌아보셨잖아요. 네. 그 어떤 인상적인 서점 나도 이렇게 꾸며보고 싶다. 자본과 시간과 여건이 된다면 이런 식의 서점을 내가 한번 꾸며보고 싶다는 그런 모델이 있나요? 아,
저는 너무 크면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네, 사이즈는 지금의 정도가 네, 좋다라고 느끼고 인상적이었던 서점 같은 경우에는 저는 헌책방이 참 재미있다고 느꼈어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책들을 가져다 놓고 팔면 재미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 들고요. 서점마다 다 재미있는 그 주인들 취향에 맞게 재미있는 모양들이 많은데 저는 일단 되게 산만하고 관심의 영역이 깊기보다는 넓은 편의 사람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꼭 책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것들을 좀 더 많이 들여놓고 더 많이 만들어보고 싶다는 느낌은 들어요. 네. 코너스툴의 낭독회에 꼭 한번 모시고 싶은 작가가 있다면 지금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공개적으로 프로포즈를 해주셔도 됩니다. 네. 아니면 지금은 살아있지 않은 작가 중에서 국적을 초월해서 상상으로라도 낭독회를 해보고 싶은 작가가 있다면 어렵네요. 네, 너무너무 많고 일단 네. 저희 한국 소설 좋아해 주시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주 언급되는 작가분들도 많으시고요. 네, 네 저기 건너편에 계신 조혜진 선생님도 네.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네. 뭐 권여선 작가님 아니면 황정훈 작가님도 정말 정말 많이 이야기가 되고 네, 네 김혜란 작가님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배명훈 작가님 또 누가 있을까요? 김성중 작가님. 네. 네. 네, 좋아하는 분들 워낙 많고 또 손님들도 너무너무 많이 좋아해 주시고 저희도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어서 네. 네, 어떤 분이라도 와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또 체감상 저희 서점이 되게 멀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네. 지명도 그렇고 그렇지만 1호선을 타고 이제 여유로운 마음으로 천천히 네. 앉아서 와주시면 어느새 다 있을 거기 때문에 어느새 다 있을 네, 동두천 네, 네, 그래서 혹시나 북쪽으로 한번 네. 가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으신 작가님이 있다면 네. 언제든지 연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권효선, 조혜진, 황정은, 김혜란, 배명훈, 김성중 작가님 네. 동두천으로 한번 가벼운 외유 나가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어떤 책방을 만들어 나가고 싶은가요? 일단은 그 이름이 중심일 것 같아요. 이름 같은 책방, 그 쉬어가는 공간. 다들 힘들지만 여기 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만큼은 너무너무 즐겁고 가벼운 마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언제까지 이곳에서 머물면서 계속 책방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머무는 동안만큼은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공간. 그래서 나도 저기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저 작가도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사람들에게 품게 만드는 네, 그런 책방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 아주 긴급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네. 기억에 남는 손님.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는지 한번 질문을 해달라는. 기억에 남는 손님. 네. 사실 저희는 네. 이렇게 목적이 명확한 손님들만 오세요. 저희가 네. 4층에 있고요. 책방이. 네. 4층. 네, 4층에서도 엘리베이터에서 딱 내리면 보이지 않는 저기 구석진 가장 그 건물에서 가장 구석진 공간에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내가 저 공간에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오시고 굉장히 헤비하게 찾아주시는 분들만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 다 기억에 남고요. 다 대부분 자주 찾아주시고 퇴근하다가 그냥 오시고 저 앉아 있다 갈게요. 뭐 택배 일로 보낼게요. 이거 보내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이쪽에 보낼게요. 뭐 이렇게 좀 마음을 많이 써주시고 시간을 많이 써주시는 분들이거든요. 다들. 네. 그래서 딱 지금 다들 얼굴이 하나하나 다 스쳐가고 고마우신 분들은 알라딘에서 주문하면 내일 오는데 굳이 일주일 이렇게 기다려서 저에게 책을 주문하셔서 네. 구매하시는 분들 저의 생계를
매우 걱정해 주시는 네네네. 그런 분들, 네 그런 분들 하나하나 다 기억에 남습니다. 네. 네. 아 참 질문 기억에 남는 손님에 갖고 우린 굉장히 해괴한 에피소드 그런 걸 기대했는데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서점을 떠받치고 있는 그 수많은 네. 기둥들, 그 네, 하나하나의 네. 기둥들 이런 분들이 기억에 남는 또 기억에 남을 손님인 것 같습니다. 자, 두 회에 걸쳐서 문장의 소리 책들의 방 코너에 참여해 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네. 아, 팟캐스트 전 되게 많이 듣거든요. 자기 전에 많이 듣고 책에 대한 팟캐스트도 많이 듣는 편이고 근데 제가 출연을 하다니 좀 놀랐기도 하고요. 신기한 경험이었고 제 목소리 들을 생각을 하니까 좀 떨리네요. 네, 너무너무 즐겁고 기쁜 경험이었습니다. 네. 네. 동두천에서 독립서점 코너스토를 운영하시는 김성은님과 함께했습니다.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 여기까지 저는 혜이수였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이어서 첫 책 소개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우 시인입니다. 오늘은 첫 시집 달의 기식자를 출간한 김연아 시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인님. 네, 저는 시 쓰는 김연아예요. 지금은 의왕에 살고 있고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첫 시집이 나왔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소감은요. 사실 저는 혼자만의 리듬으로 살다가 이 광장으로 갑자기 나온 듯이 불안하고 현기증이 났어요. 예, 또 청탁이 자꾸 밀려오니까 매번 더 좋은 시를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제일 염려됐고요. 또 자신의 속도에 따라서 살기가 좀 이전보다 좀 더 힘들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제목이 어떻게 지어진 건지도 궁금해요. 예, 제목은 제가 좋아하는 프랑스 철학자 미셀 세르의 기식자에서 따왔어요. 그 기생자라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텐데요. 제목이 달의 기식자잖아요. 그러니까 달은 시간의 상징인데 우리는 그 시간의 기생자란 그런 의미예요. 사실 우리는 시간과 언어의 기생자고 또 우리가 사는 이 지구의 기생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생명의 빛적인 존재니까요. 그럼 시인님은 영감은 주로 어디서 얻으신가요? 네, 영감은 사실 제가 매일 해질녘 숲속을 산책하고 나는데 그 낮과 밤의 경계잖아요. 해질녘이라는 게 그 경계에서 이렇게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 제가 잠자리에 들면 이렇게 쉽게 잠들지 못하는 편인데 그 뒤척이는 동안 그 비몽사몽 간에 그러니까 잠과 깨어있음 사이에 이렇게 어떤 소리가 들려오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제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받아 적는 게 시예요. 그럼 주로 창작의 시간이 밤 시간인가요? 네네. 인터뷰 전에도 불면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어릴 네. 때부터 아주 불면증이 심했어요. 제가 아주 최초의 기억이라고 할 만한 게 3살 때 그 동생이 죽어서 강보에 쌓인 채 그 밖을 나가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생의 죽음과 또 제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젖먹이 때 오빠가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죽음에 대한 기억들이 많다 보니까 밤이 되면 이렇게 잠을 자지 못하고 캄캄하면 마치 그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엄마가 어릴 때 쟤는 백녀씨가 동갑에서 태어났나 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엄마 나 죽으면 어떡하지? 코에 흙 들어가고 숨도 못 쉬고 어떡하지? 뭐 이렇게 이런 소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이렇게 시가 막 오는군요. 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무의식 같은 데서 오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그 소리가 자꾸 들려요. 실제로 뭐 소리가 들린다기보다 어떤 것 시 구절처럼 떠오르기도 하고 심지어는 꿈속에서 시 구절을 막 적어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시들을 보면 이미지가 네. 섬세하고 청각 같은 감각적인 시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네. 시어를 선택할 때 기준이 있어요?
아, 비주는 제가 이제 그 시어가 되도록이면 다의적으로 읽기를 원하고 그래서 상징을 많이 이제 도입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오감으로 다섯 가지 감각으로 더 느낄 수 있게 자꾸 이미지화 시키기도 하죠. 그 시인님의 양력을 보니까 연세대학교 네. 심리학과를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제가 많이 연관이 되죠. 이제 아무래도 무의식에 관심이 있고 내면의 소리에 더 관심이 있고 사람의 마음에 더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타자를 아니면 나 자신을 타자하기도 쉽고 타자를 나로 생각하기도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시 쓸 때 보통 이렇게 빙이 된다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만약에 식탁을 쓰면 제가 식탁이 돼야 되는 식탁에 빙이 돼서 식탁이 되는 그런 위치가 이루어져야 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타자와 일치 그게 잘 이루어진다고 그럴까요? 그런 속에서 시가 나올 때는 좋은 시가 나오더라고요. 나에겐 시란 여섯 글자로 말하자면? 여섯 글자로 굳이 말하면 사유의 이미지? 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로 연결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피겨 선수 김연아와 이름이 같아요. 이와 네.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런 에피소드는 별로 없고요. 사람들이 뭐 김연아 하면 그 연결시키기는 하지만 사실 제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포털사이트 같은데 김연아 시인이라고 쳐도 김연아 선수 관련 글이 먼저 올라와요. 근데 그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저는 시는 잘 쓰고 싶지만 이렇게 알려지는 거를 좀 꺼려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김연아 선수로 인해서 가려지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이렇게 사실 좋아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어둠 속에서 시를 쓰는 네, 네 좀 은둔자 스타일이죠. 그렇죠, 은둔자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김연아 시인의 시 모자를 쓴 이름이 지나간다 들으며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를 쓴 이름이 지나간다. 나는 죽은 여자가 남긴 한 마리 앵무새. 괜찮아, 괜찮아라고 외치며 어두운 방 안에서 울고 있는. 나는 타성적으로 소용돌이 치는 시간. 나열된 고리를 가진 당신의 꿈에서 막 빠져나오는 앞말입니다. 망상의 목록들을 가지고 당신이 말을 할 때 나의 이름으로 말하는 이는 누구입니까? 나는 나의 장소가 아닌 곳에 도착한 이름. 언제나 불확실한 피부를 가지고 당신의 모든 언어와 기호들을 지난다. 나의 주소는 이방인의 것. 당신은 나를 노바디라 부른다. 나는 달과의 혼혈로 태어난 마하라의 젊은 미망인이다. 내 몸에 기숙하는 조상들, 감각들. 나의 조국은 침묵이니 보이지 않는 잉크로 말을 하고 나는 감과 목과 모퉁이와 관계 있다. 나는 당신이 잠들어 있는 동안만 낫는 병. 젖꼭지를 찾는 아기의 이처럼 당신의 입술을 찾는다. 어떻게 이 잠에서 깨어날까? 아래 체념은 새롭고 엎드린 망상은 반복되었다. 내가 아무도 아니라면 나는 나를 더 많이 만나야 합니까? 오래된 골목이 내쉬는 한숨 같은 이름들. 억양이 다른 어린애의 변덕으로 나는 계속 나를 지나간다. 김열장 뒤의 텔레비전 화면은 망자의 새소리를 흉내낸다. 당신을 생각하면서 나는 당신을 잃는다.